최근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식탁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후쿠시마산 광어 등의 해산물을 올리고 이를 강제로 먹게 하는 일본의 행실이 비난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의 현명한 대처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죠.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WTO의 한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일본이 이기는 듯 했으나 결국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건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도 치졸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며 올림픽만 바라보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에게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금지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먹이고야 말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인근 호텔을 빌려 한국 선수단 도시락을 준비하는 급식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조리사와 영양사 24명이 파견됐고 식자재 방사능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과학적 데이터 등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후쿠시마 현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다 등의 발언을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 아닌 비난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재팬타임즈의 2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의 약 8.1%가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현산 식품 구매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이노우에 신지 소비재 장관은 매우 유감이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안전이 확보됐다 라고 말한 바 있죠. 본인들도 아직 후쿠시마의 식품 구매를 주저하면서 대접한다라는 워딩을 사용하며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억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체육회는 숙소 근처 호텔에 임시 주방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개짜리 호텔의 주방은 2주 이상의 올림픽 기간 동안 대표단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주차장에 3개의 용기를 설치하여 요리사가 깡통에 담아 하루 3번 선수들에게 배달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락을 실은 트럭은 오전 6시 30분, 10시 30분, 4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하며 25개 종목의 관계자와 선수들은 하루 평균 425상자인 8,500개의 식사를 제공받게 됩니다. 메뉴는 매일 다른 밥과 국, 불고기와 김치 한국식 반찬인데요. 쌀과 김치, 밑반찬 등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공수합니다. 육류와 생선류 등은 호주산 등 다른 나라 원산지의 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출장 뷔페를 담당한 국가훈련소 정논조 최고운영 책임자는 선수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하며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영양사, 식품검사원, 셰프 14명으로 구성된 팀을 파견했으며 체육회 직원 8명과 계약직 4명이 상주해 관리해 예약 배송 검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일본의 대유행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체 올림픽 기간을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기서 감염자가 있으면 호텔을 폐쇄해야 하고 더 이상 선수들에게 식사를 준비할 수 없게 된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한식을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며 일본에는 위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언론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의 그들의 억지와 추태를 비판하며 한국의 현명한 대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 선수단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의 식품 검사 실시 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번 일에 대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대만, 캐나다 등 다양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끔찍하니까 당연하다. 일본 음식은 정말 보증할 수 없다. 전 세계가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에 대해 음식을 선별해야 한다 등으로 전체적으로 한국의 단호한 결정을 부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의 인디펜던트 통신 또한 한국의 자체 급식소를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의 소우 통신은 이번에 일본이 선수들의 입에 후쿠시마 음식을 강제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 선수들에게 큰 무례이다. 더욱이 일본이 후쿠시마 식품을 올림픽 테이블에 강제로 내놓는 것은 전 세계 선수들을 실험동물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써내려갔습니다. 미국 또한 일본 식재료를 보이콧하고 한국처럼 올림픽 대표팀에 도시락 공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신문 USA Today는 21일 72,000 파운드 약 32톤 7,000기에 이르는 음식이 미국 선수들 식사를 책임진다
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대회 개막에 앞서 7만 2천 파운드의 음식, 음료수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도쿄로 운반되었으며 미국의 급식 지원센터는 일본 세타가야시 오구라 스포츠공원 근처에 마련됐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한 달 넘는 기간에 미국 선수단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입니다. 너슨 디렉터는 USA Today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매일 점심과 저녁을 선수들에게 제공할 것 이라며 지방이 적은 고기, 닭가슴살, 생선, 채식주의자 식단 등과 파스타, 미트볼 등을 위주로 만들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900 정도 되는 단백질을 일본, 내 미국 회사에 주문했고 160 정도의 연어도 지역 수산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락 공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명 잡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본어판 홈페이지와 영문판 홈페이지의 메인 헤드라인은 도쿄올림픽 2조엔 규모의 대실패로입니다. 그냥 실패도 아닌 대실패라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려 2년 전부터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촌 메뉴에 사용하겠다고 뻔뻔하게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비해 선수촌 근처 호텔을 총 17억 원의 통째로 빌려 12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해 한국 선수들에게 한식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IOC와 도쿄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수칙에 따르면 선수단은 오직 선수촌 또는 경기장에서만 식사를 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 두 곳의 음식은 모두 도쿄조직위가 제공하는 것으로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허용치의 5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된 상황에 불안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죠. 당황한 체육회는 우리가 만든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직접 배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조직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임시급식소를 마련하며 일본의 야망을 꺾고 한국 선수들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 일본이 평창올림픽 때 강릉 선수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일본 선수단 전용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일본 선수 전용 식당에서는 일식이 제공되는데 기구 및 조미료, 영양보조식품 등 약 1.8톤의 화물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언론사는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우려에 따른 일본 측의 대처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자주 하는 거짓말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의 경우도 일본은 자체 급식소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계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이 통했지만 평창은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평창올림픽 때 자체 급식소를 운영했던 이유는 그저 자국 선수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최고의 식단이었다고 극찬했던 한국 음식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인 거죠. 일본의 음식에 관련한 이상한 집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소비되는 딸기는 대부분 일본 품종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로열티를 요구하자 정부는 딸기 육종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2005년에 서량이라는 품종이 나왔고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딸기 품종의 약 80%가 서량입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도중 한국 딸기를 맛있게 먹는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 모습이 포착돼 화제에 오르자 일본 관련 부처 장관이 화제가 된 한국 딸기는 일본 품종이 뿌리이다. 일본 선수들이 한국산이 아닌 일본산 딸기를 먹었다면 기분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분위기를 못 읽는 발언을 했었죠. 하지만 사실 선수촌에서 일본 음식을 먹어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도의 선수단은 유럽식이나 일식을 먹으라고 선수들에게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인도 음식이 평균 수준이며 때로는 덜 익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여 순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음식이 덜 익은 상태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에 사는 한 외국인은 내가 일본 음식이 밍밍하다고 했을 때 너희는 그 미묘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일본에 사는 것을 사랑하고 문화를 즐기지만 너희는 이 나라에 목숨 바친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하며 향신료보다 단순한 조미료만으로 맛을 내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일본의 음식을 맛있다고 먹길 강요하는 일본인의 음식 자부심에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의 네티즌들은 우리 중국팀도 한국처럼 음식을 가져가야 한다. 일본 음식은 방사선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일본을 여행하는 선수들은 방사능 식품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것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처럼 자신의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것이다 라며 한국의 대처를 높게 보거나 왜 메뉴에 핵폐기물 차가 없나요?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차 아니야? 라며 일본의 자국 음식 미화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견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언론 조작을 통해 지난 11일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일본이 한국 쪽의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무려 수용했다는 거짓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정상회담을 사정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못 참은 나머지 주재 간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서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 라며 여차하면 판을 깰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의 오만으로 인해 대화는 끝내 이어지지 못하고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여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파국으로 치닫는 도쿄올림픽과 성황리에 종료된 평창올림픽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른 나라를 조롱하기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올림픽 개최국의 자세입니다. 일본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낙원이 아니라는 것에 더 많은 일본인이 눈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